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준민 팀장입니다. 자, 오늘 그랜저 IG, 그냥 그랜저 IG 아닌 더뉴 그랜저 IG 차량을 가지고 왔는데요. 더뉴 그랜저 IG 시세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10만 키로 초중반 달린 차량들이 프리미엄 등급 기준으로 봤을 때 2200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차량은요, 그냥 더뉴 그랜저 IG 아니고요, 더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모델. 하이브리드 모델 하면 기본적으로 5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죠. 오늘 하이브리드 모델이 그냥 그랜저 IG 금액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차량 준비를 했고요. 이 차량 현대의 더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등급은 프리미엄 중에서도 한 단계 높은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으로 들어가 있는 녀석입니다. 이 차량 2020년식이고요. 주행거리 13만 키로 주행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자,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걱정은 뭐다? 배터리 보증이죠. 배터리 보증 10년에 20만까지 되기 때문에 보증기간 아직 넉넉히 남은 녀석이구나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녀석이 오늘 2420만원에 나왔는데 왜 이렇게 싸게 나왔냐면 단순 교환은 있습니다. 이쪽에 휀더, 도어 단순 교환 세 군데 있는데 외판부잖아요. 골격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근데 단순 교환으로만으로 이렇게 저렴하게 나올 수가 있냐? 아니죠. 원래 이거 2500 넘는 차인데 차주분과 협의해서 좀 더 저렴하게 가지고 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 하부에 누유나 미세누유는 없이 성능은 올량호 판정받은 차량입니다. 이제 앞쪽부터 설명 도와드릴게요. 자, 그랜저 IG에서 더뉴 그랜저 IG로 변경이 되면서 뭐가 변경이 되었냐면요, 기본적으로 페이스리프트가 쫙 됐죠. 헤드램프 쫙 바뀌었고요. LED로 헤드램프가 있는데 이렇게 데이라이트는 깜빡이식으로, 데이라이트가 또 LED로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면부에, 그리고 하단부 보시면 그릴 하단부에 크롬라인이 이렇게 생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면부에 스크래치 없이 깔끔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앞유리도 굉장히 깨끗한 녀석이었어요. 앞타이어는 한 30% 남았네요. 교체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하이브리드 전용 불판일인데 이게 그냥 더뉴 그랜저 IG에서는 캘리그래피 등급에서만 볼 수 있는 휠이구나 봐주시면 돼요. 사이드 미러에는 이렇게 리피터 자리하고 있고요. 외판 컨디션 딱 봤을 때는요, 야, 전반적으로 그냥 준신차급 느낌이 나는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에 큰 스크래치, 작은 스크래치도 없다 봐주시면 되고, 뒷타이어는 반 정도 남았습니다. 뒤쪽에 휠 마찬가지로 불판일인데 저것은 다시 한번 강요드리지만 더뉴 그랜저 IG에서는 캘리그래피 등급에서만 볼 수 있는 휠이구나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후면부에, 자, 이런 머플러 이런 것까지 페이스리프트가 쫙 되면서 차량의 중후함을 한층 더 올려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더뉴 그랜저 IG에는요, 옆에서 살짝만 대각선으로 비춰주시면 이 리어 램프가 있죠. 입체감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게 실제로 살짝 이렇게 살짝 볼록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입체감 형성도 그냥 딱 봐도 이쁜데 뒤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튀어나왔나? 하는 느낌을 주지만 옆에서 보면 튀어나온 게 맞구나, 이런 시각적인 효과 포인트까지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트렁크 버튼, 요 현대 위 버튼 이거 딱 눌러서 열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쪽에 트렁크 공간 보여주십시오. 자, 하이브리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넓고 깊죠. 그 말은 즉 요 밑에 쪽으로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녀석이구나 봐주시면 돼요. 뒷사고는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전동 트렁크인 거 확인하셨죠? 버튼 한 번만 딱 눌렀을 때 트렁크 깔끔하게 잘 닫히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운전석 쪽 외판부. 야, 외판부는 뭐 준신차인데 말씀드릴 게 따로 없을 것 같네요. 어우, 무진장 깨끗합니다. 외판 컨디션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휠기스도 전혀 없었던 녀석이었고, 이제 2열 시트 탑승해서 시트 컨디션, 2열의 옵션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시죠. 자, 이렇게 2열 시트 탑승을 했고요. 천장 오염 없습니다. 흡연 냄새도 안 나고 맑은 냄새나요. 맑은 냄새, 약간 준신차 냄새, 그런 냄새 조금 난다 느껴지죠, 현수 씨? 네, 진짜 그런 냄새가 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트 컨디션 찢기거나 해진 부분 없습니다. 가운데 쪽에 약간의 오염은 조금 묻어있는 건 살짝 좀 아쉽네요. 요거는 밑에 쪽으로는 코일 매트로 변경을 해놓은 녀석이구나 봐주시면 되고요. 그냥 그랜저 HG나 그랜저 IG랑은 다르게 이 더뉴 그랜저 IG에는요, 뒷공항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준 듯한 느낌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페이스리프터가 되면서 이 전폭의 길이는 똑같지만 안쪽 실내 공간을 넓혔다는 얘기겠죠. 앉았을 때 편안함은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2열에도 열선 시트 있습니다. 이제 이 차량 운전석 가서 시동 걸고 컨디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이제 운전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차량에 스마트키 총 2개 구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시동 걸어볼 건데, 자, 시동 잘 걸렸죠? 현재 EV 모드로 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주행 가능합니다. 뜨고 있고, 계기판상 경고등 없고요. 참 신기한 게 기름이 두 칸밖에 없거든요. 제 차 두 칸 있으면 70km 가는데 얘는 166km나 갈 수 있는 녀석이구나 봐주시면 돼요. 계기판상 주행거리 131,951km 달린 녀석이고요. 스티어링 컨디션 보시면요, 스티어링도 살짝 바뀌었죠. 아래쪽에 잡기 편하게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 U자형으로 들어가 있고, 뒤쪽에 패들 시프트 있는데 오토 라이트, 오토 와이퍼, 자, 크루즈 컨트롤 있는데 요 핸들 문양이 뭐냐면은 차선 이탈 감지기가 있는 차량 중에 극히 일부 있는 차량들인데 차선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그런 주행 보조 시스템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좌측으로 음성인식 기능이 있습니다. 뒤쪽 보여주시면 이렇게 차선 이탈 감지기와 트렁크 버튼 따로 들어가 있는 것까지 확인되고요. 전동 점유 미러, 오토 윈도우 이렇게 달려있는 녀석이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은 위쪽에 실내등 밑으로 하이패스 단말기가 이쪽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이렇게 꽂으면 된다 알아주시면 되고요. 블루링크 버튼 들어가 있고 SOS 버튼, 이거 누르면 현대 블루엔진 쪽이랑 서브 거기랑 바로 연결되는 걸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터페이셔죠. 부착물 흔적 없이 깔끔한 녀석이구나 봐주시면 되고요. 순정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인치수가 크죠. 이게 한 12.5인치인가 이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홈버튼 눌렀을 때 참 옵션들 많습니다. 뭐 폼 프로젝션, 하이브리드 버튼, 공조 시스템 컨트롤, 그리고 터치도 굉장히 빠르게 되는데 이건 처음 알았네. 지니 뮤직과 멜론을 요 자체적으로도 또 들을 수가 있나 봐요. 라디오까지 확인을 해볼 건데, 얘네들의 볼륨 시스템은 이거 볼륨 옮기는 거 보여주시면 이렇게 올리거나 내렸을 때 볼륨이 바뀐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현재 요 차량 지하 주차장에서 주파수를 잡지 못해서 좀 지지직거리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쪽으로 오토 에어컨 공조기 있습니다. 오토 버튼 누르면 바람 세기 이렇게 해서 바로 조절되는 모습 볼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에어컨 빵빵히 잘 나옵니다. 요쪽에는 핸들 열선 버튼 이쪽에 있다 봐주시면 되고요. 전좌석에 열선 시트는 물론 운전석과 조수석, 통풍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어 콘솔 라인 쪽은 버튼식 기어봉으로 버튼 눌러서 편안하게 변경을 하시면 되는데, 요쪽에 무선 충전 단자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 된 핸드폰 딱 올리면 불빛 들어오면서 충전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뒤쪽으로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그리고 암레스트 공간감 요 정도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진기어는 브레이크 밟고 R 버튼 딱 누르면 후진기어 들어가고요. 카메라 굉장히 크고 선명하게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나가셔서 이 차 배터리 상태가 너무 좋아서 엔진 사운드 못 듣는 관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안쪽에서 각가지 옵션들 그리고 실내외 컨디션 전부 다 확인을 했을 때 살짝 아쉬웠던 거는 운전석 뒤쪽 시트에 약간 요만한 오염이 조금 있었다는 거, 그거 말고는 아쉬운 점이 없었던 차량이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온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차량 20년식에 13만 킬로 주행했고요. 휀더 도어 단순 교환만 있습니다. 무사고로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도 금액을 굉장히 저렴하게 2,420만원에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등록세 40만원 면제 혜택 추가로 꼭 받아 가실 수 있는 차량 준비를 했고요. 이 차량 관심 있으시거나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상담 대표번호 문의 주시면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모터스의 조준민 팀장이었습니다. 필승!